하스스톤을 플레이하다 보면 가끔가다 정말 어이없는 실수를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도 랭크전을 돌리면서 정말 보는 사람분들 입장에서는 아 얘가 인간인가 싶을 정도의 실수를 정말 많이 해보았는데요. 이는 프로게이머 분들이라도 그리 다르지 않답니다. 대회에서 뛰어난 실력과 명장면들로 우리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프로게이머 분들도 대회에서 가끔 황당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준비해드린 이번 영상은 역대 하스스톤 대회에서 나온 황당한 실수와 미스플레이 모음집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경기는 2015년도 ESL 하스스톤 그랜드 파이널 2015년도 레이나드 vs 폰탭 선수 경기에서 나왔던 불꽃고리 전사 실수입니다. 레이나드 선수는 어그로스라를 상대하면서 필드를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That's about it. Yeah. Earthshock isn't out now. Oh, oh or is it? I probably do too. Like Wait. I don't know. It doesn't do it. What? It's the same reason why wait, why wouldn't he trade first anyway? You would want it was the right play, I'm sure. 레이나드 선수는 불꽃고리 전사의 효과를 잠시 착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꽃고리 전사의 효과는 주문 시전 이후에 발동이 되는데 이를 주문을 쓴과 동시에 이뎀을 준다 생각을 한다 해서 아마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저런 착각은 할 때 많지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경기는 우리나라 아프리카TV에서 열렸던 BJ리그 시즌2 최종 진출전에서 슬시우 선수와 타유 선수의 대결입니다. 타요 선수는 기름도적, 슬시우 선수는 거인 흑마였는데요. 이 경기가 그 우리나라 하스스톤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맘과 미룬 경기입니다. 한번 같이 봐보시죠. 그럼 동전을 그냥 그때 가서라도 그렇죠. 던지면 되니까. 지금 왼쪽, 제 왼쪽 귀에서 타요 선수의 그 깊은 한숨이 들렸거든요, 방금. 클릭 미스! 어? 맘과 미룡! 어? 맘과 미룡! 이건! 고치밴더의 이거를 맘가... 실드를 저희가 어떻게 쳐야 될지 저는 이제 맘가 동전 이후로 처음 봤거든요. 저는 맘가 동전을 해본 적이 있는데 맘가 비룡은 처음 봤어요. 아 이거는 이제 타이거즈가 멘탈을 잘 챙겨야 되는 게 뭐냐면 예. 아 벌써 별풍 살게 들어갔어요? 아 벌써 어떻게 멋있게 질까 들어갔어요? 아 이거 어떡하나요. 이거 너무 큰 실수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경기는 월드 챔피언십 유럽 선발전에서 이루어졌던 라이프 코치와 파벨 선수 간의 대결인데요. 항상 돌크리트 번들이 서순서순 거리시면서 이제 서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잖아요. 이 경기는 말 그대로 그 서순이 프로 경기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경기 확인해 보시죠. That's the second mortal coil. Second mortal coil does come in hand, so Powell did have a way to kill off Harrison pretty easily, but you know, if he had Hellfire mortal coil that kind of stuff, be interesting. Like this little move. That's a very clever thing. Whoa! Oh! Powell played too fast. He's supposed to trade until Sylvanas first. Oh no! This could be this a disaster. This. What's happened now? Oh no! All of a sudden, everything has gone wrong. Powell has lost Dr. Boom. That's game. And that's the game. There's no way. What a devastating loss, man! What just happened? He is going to be able to swipe the face. Big Game Hunter, and that's gonna do it. Life Coach is going to BlizzCon. Oh man, that was just such a... I don't know what to say. That's just so unfortunate for Pavel. 네 번째 경기는 레이나드와 크라니시 선수 간 펼쳐졌던 서울컵 인비테이셔널 8강 경기였는데요. 그냥 보고 있자면 이빨이 갈려나갈 것만 같은 서순 실수가 연발되게 됩니다. 아니 서순 좀 지키시라고요 이 사람아. 고개사 있는데. 예. 웃는 거 보세요. 이거 아니었어. 나 잘했어. 침착했어. 스스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자, 레이나 선수. 뭐든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할 건데. 할 건데. 자기는 알고 왔다. 알고 왔다. 그렇지. 네. 저희가. 레이나드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예. 저렇게 해서 전투 경로로 내면의 분도 찾아서 내면의 분도로 리로에 쓰고 네. 그러면 키각이 나왔거든요. 아 진짜 웃기네요. 그러려고 했는데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경기는 2016년도 하스스톤 인벤 토너먼트에서 이루어졌던 4강 승자죠. 도곡 선수와 트랜짓 선수 간의 경기입니다. 하스스톤에는 여러가지 유명한 줄임말 등이 있는데요. 이 경기는 그중 하나인 동절쾌라는 줄임말의 원본이 되는 경기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사용할 수 있는 코스 4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절개가 공허방랑자에 들어가는 게 정말 아쉽긴 한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동전한 잎을 먼저 사용한다는 건 하늘빛 비룡이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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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모니터가 약간 이상한가요? 이거 벤클리프로 부착을 한 거 있나요? 이거는 너무 뼈아픈 실수예요. 이거는 포장이 불가능하고요. 아, 머리 쥐었어요. 머리 쥐었어요. 이건 실수예요. 실수라는 게 바로 드러났어요. 트레이 선수가 지금 아까 주술사 치유의 물결 그 이후에 약간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멘탈 잡아야 됩니다. 아, 이게 아무래도 경기를 계속 연이어서 하다 보면은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트까지 오면은 선수들 정신력이 많이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바벨 선수와 AHQ 로조 선수 간의 하이랜더 미러전에서 나온 라자발동 실수입니다. 로조 선수는 자신의 덱에 바벨 선수가 절규로 넣은 하수인 때문에 덱에 겹치는 카드가 생겼다는 것을 잠시 깜빡하게 됐는데요. 그 뒤는 직접 확인해 보시죠. Yeah, it's an interesting way to go about it. We see certain green. It's not yellow. That is not a yellow Raza. I pray to God that Roger realizes that. I think he will. I think the fact they both went on the same turn means the chance of a mistake is nearly zero. If they're going on different turns, okay, then it's easy to mess up. But they actually went in together. Oh my God, is he going to play it? Well. Oh my God, I'm going to... Does he not realize? It's also worth pointing out... Oh my God, he's going to do it. He's going to do it! He plays it! Roz is down and it doesn't reduce the hero power. Pavel clapping to his opponent as well. Oh my God. Pavel has framed AHQ, Roger. 일곱 번째 경기는 우리에게 친숙한 핸섬가이 선수와 파이어벳 선수 간의 경기에서 나온 빛샘 실수입니다. 이 경기를 시청하시기 전에 두 가지 카드의 효과를 설명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키나의 영혼 사제는 사제의 힐 능력을 딜로 바꾸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빛샘은 내 턴이 시작될 때 무작위 아군에게 3 힐을 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걸 염두하고 봐주세요. Not oh my kill him. What is wait. This for a game? So, yeah, so he has to... Holy Nova actually gives him a better chance to survive. I think so, yeah. But there's still like Fire Elemental in the deck. Yeah, two... One. Holy Nova is the player, right? Power Mace, Doomhammer, looks, I don't remember what he discarded. He discarded Doomhammer and his Rockbiters. There's another Crackle, Mace? I think. Is there Power Mace, maybe? There's another Crackle. But I there's think two cards remaining! There's Doomhammer probably... No, you can't play that though. Like, if you play Holy Nova... If you play Holy Nova... you set already up lethal. Yeah. Like, with the damage and... Like, Firebat has a few chances here. This is ridiculous. But with Holy Nova, you damage two minions, wait, right? And now you only damage one. No! He killed himself! He killed himself! No! Wait, Firebat might have lethal anyways. Fire Elemental is a 50-50 chance. He killed himself. Yeah, but... No, it's now damage... It's dead. Minion. Oh! Damn friendly. You're just... Character is that dead now? There is no guy. Handsome guy. Oh. 여덟 번째로 살펴볼 경기는 조금 오래된 경기긴 한데요. 바로 코렌토 선수와 이코옵 선수 간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뭐라 설명해야 될까요? 마치 20급 8인이 하스스톤 처음 하는 방패병 유저도 안 할 것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건 뭐 솔직히 실드가 불가능한데요. 한번 봐보시죠. No. It's... Hold on, I think we're about to get an update, guys. I'm not sure what's going on. No, I think he actually... Don't see it. He's like... Oh my god! Oh my god, Ecop missed lethal? It doesn't matter though, does it? Like, do you... He still has Last Block down, right? So... he noticed it. He's like, okay... Wait, he popped the Ice Block. That's the other thing there. Yes! Ecop is like, oh my god. Can Colento actually win this now? Does he have 50 points of damage? Well, is there an ice barrier? There is an ice barrier. Is there? I'm too lazy to do math. I think that's game. Ecop actually lost. Oh, sweet justice. Really? Is there? Oh yep. My. Wait, how much is this? Is it enough?
That's 7, that's 8. Yes, that's exactly lethal. Oh my god, what just happened? What just happened? How can you miss it like that? Because of the fatigue. Oh man, I told you guys, Hiccup doesn't play that well. Hiccup is just wrecked. He can't believe it. He's crying.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기는 하스스톤 시우스계의 올타임 레전드 경기인 드림맥에서 이루어졌던 니코 더 그레이트와 차키 선수 간의 대결입니다. 다른 선수는 한 번 실수해도 엄청나게 까이잖아요. 이 선수는 무려 한 경기에서 연속해서 뻔한 실수를 무려 4번이나 해내는 정말 일부러 하라고 해도 못할 정도의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 미친 광경을 같이 한번 봐보시죠. Is great and all, but Baron Geddon handled it perfectly. Oh, yeah, it's a lot of damage though. That's 14. Yeah, that's how you finish the game. It's 14 damage exactly. I think Nico just wants to count it up one more time. So, what Nico might be thinking, and what is the trap here? No. Oh, no! He missed default. But what the trap is that our 2 points of damage, maybe another abusive, another PO. Defender. Flame of his nodded. Well, then you tap. Well, you have to tap. There's no other way. So we tap into implosion. Can it, oh that, yeah, that's, that that's it. That, yeah, that's it. That's it. That should be enough. Or should be it. That's two points of damage, and now. Wait. That was a miss. That was a miss. Now he lost one damage. Oh my god. Uh oh. And guys, now this is turning into a disaster. Yeah, he had it again, right? Yeah, he had no. He had it, right? Wait. Did he had it? If you flame imp into the Belcher. And then you lose two, so you have still 7, 11. That was lethal. Yeah, that was lethal. He had exact lethal, I think. All right, so double miss lethal on two turns. This is bad. This is starting to. This is a snowball of a and chain now events. The roll is being drawn. Wow. Abusive into second PO. Wait. Oh, is that it? Yeah. That's. No, six, he's ten, one 15. Off. No, he's one damage off. Off. Okay, but he's got to play the Doomguard now. Yes. Yeah. And then he has to tap into lethal, which, I mean. This wait, that happens. Was a misplay with PO. Now he can't. The PO should have landed on the Voiter to kill the Alexstrasza. Yes. Oh. Now he has to go with 2 minutes in time. This has been just a complete disaster from. Wait, he should. Oh, I think he should. Oh my god! And he should have spawned a 1-1. He should have spawned a 1-1 to Alexstrasza. What is happening? Okay, guys. No. I think we lost control. From over hero this game. To zero. I think all the players are collectively face palming. 예, 제가 준비해드린 하스 미스플레이 모음집은 여기까지입니다. 만들면서 프로분들도 뭐 이런 실수를 하긴 하는구나 하면서 정말 재밌게 제작했던 것 같네요. 저희 로페 채널은 언제나 재밌고 참신한 주제의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돼요. 다음으로 혹시 보고 싶은 하스스톤이나 아니면 다른 게임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꼭 확인해서 한번 재미있는 거 뽑아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밤 8시에 트위치에서 방송하니까 심심하면 놀러오시고요.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수고 많으셨어요.